홍시영 감시관이 칼바크에 관한 자료가 없는지 물어오더군요. 저희 특경대도 구로를 돌아다니며 그자가 남긴 단서에 대한 수색을 진행 중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렇다 할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다만 한 가지, 부하들이 어느 고층 빌딩 옥상에서 수상한 수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. 곧바로 획득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차원종들이 나타나서 공격해오는 바람에 획득에 실패했다고 하더군요. 차원종 놈들, 마치 그 수첩을 지키려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. 어쩌면 그 수첩에 칼바크에 관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. 이 사실을 홍시영 감시관에게 보고했더니 이 일을 당신에게 알려주라고 하더군요. 그리고 현장에 출동해서 차원종을 없애고 수첩을 입수해오라는 말도 전하라고 했고 말입니다. 그렇군요. 잘 알았어요. 전달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이군요.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? 어떻게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그 여자의 명령에 따를 수 있는 거냐 말입니다. 그것이 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이죠. 제게는 완수해야 하는 계획이 있어요. 그걸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거예요. 그게 어떤 비인도적인 행동이라도 말입니까? 물론입니다. 그렇다면 저도 더 드릴 말씀이 없군요. 한번 잘해보십시오. 이 길로 다시 하늘길에 출동해 주십시오. 그래서 수첩을 획득하시는 겁니다. 지시 따르겠습니다.